이달의 게임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대전에 투입되기 위해 노력하는 주현이의 배를 보셨을 텐데요. 고전이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좀더 다양한 전략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시선 집중하세요. 함께 보시죠. 포를 쏘는 요령을 오늘은 익힐 텐데요. 각도와 거리를 맞추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네요. 제가 한 대만 맞춰다오. 네, 배야.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지 안 공격하는지는 안 보이나봐요? 이를 어째? 안 되겠어요. 포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오늘 알아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일단 포탄의 특성을 알아볼까요? 포탄의 구경은 해당 구경에 한 포에만 쓰일 수 있고요. 폭발 공격력, 즉 H 데미지는 포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데미지 수치인데요. 구경이 클수록 강한 것입니다. 포탄은 한 묶음씩 구입할 수 있고요. 구경이 커질수록 묶음수가 적어집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재장전 시간이 짧아져 많은 수의 포탄을 발포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저기 보이시죠? 역시 클랜 분들은 잘하시네요. 이분들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포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탄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AP탄은 암호피어싱탄의 약자로 장갑을 관통하는 탄입니다. 뾰족한 쇳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고요. 질량이 무거움으로 그 위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장갑함을 관통하는 데에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집니다. H2탄은 하이 익스플로시브 탄의 약자인데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닌 속에 작약이 들어있어 폭발을 일으키는 탄입니다. H2탄은 포의 무게가 가벼워 포탄의 속도가 느리고 관통력 또한 떨어지지만 적의 함 내부에서 폭발을 하게 되므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해보니까 그 거리는 한 뭐 요 정도 되면은 각도 3으로 놓고 한 요 정도 되면 5로 놓고 요 정도 하지. 그러니까 그 이런 감을 외우는 거죠. 네, 원래 계산을 할 수 있겠군요. 빨랫줄에 점점점점 찍혔어요. 그 한 칸이 각 이도씩. 네, 그리고 그 각 이도의 중간에 꼈을 때는 1도씩 내려요. 1도요? 제가 드디어 적함을 맞췄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좋은 FCS를 구입하는 것이겠죠? 함대전의 특성상 먼저 발포하고 많이 맞추는 쪽이 유리한데요. 또한 많은 실전 연습을 통한 실력의 향상도 중요합니다. 네이비 필드의 바다에서는 자신의 함도 움직이고 적함도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을 통한 사격이 필요합니다. 그 점이 네이비 필드의 난관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포 또한 고각에 따라서 전혀 틀린 사정거리니 위력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발포를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연습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얻은 확실한 게임 중 하나라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고수가 되기 위해 주현이와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연습해요.